뭔가를 보여주는 지현 씨. 그게 아사이베리인가요? 네, 이게 아사이베리 가루인데요. 아사이베리가 과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가루나 주스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루를 요거트에도 넣어서 먹고, 시리얼 먹을 때 우유에 타서 먹고, 그냥 일반 물에도 타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자주 먹어요. 요즘같이 더울 땐 아사이베리를 넣은 요구르트를 얼렸다가 믹서에 갈아서 먹으면 맛도 영양도 만점! 다들 살 뺄 때 많이 걱정하는 게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거나 뭐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인데요. 저는 아사이베리를 먹어서 그런지 좀 건강하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저는 덕분에 다이어트를 예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사이베리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아사이베리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,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도 억제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어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사이베리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.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아사이베리,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? 아사이베리도 복숭아처럼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. 따라서 다른 과일이나 꽃가루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. 맛있게 드시느라고 당이 많은 음료와 함께 드시면 당의 과다 섭취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또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. 네, 아사이베리에는 이 산도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위 점막을 좀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량 복용하시는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는 만큼 힘이 되고 알고 먹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.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